통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계산 작업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표 1에서는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위를 구할까요? if는 조금 이따 조건을 넣을게요.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그다음 함수 삽입. 바로 왼쪽의 승점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승점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처리할 거라서 내림차순 구하겠습니다. 0 또는 생략하시면 되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1등부터 3등까지만 결승 진출이라고 하겠습니다. if 입력하시고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조건은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순위를 구한 숫자가 1, 2, 3입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결승 진출이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3. 순위를 구한 숫자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결승 진출,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표 2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그 다음 직위가 과장에 해당한 사원들의 성과금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이니까 average if s를 선택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첫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평균은 성과금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찾을 범위는 문제에서 성별에 가서 성별 데이터들 중에서 열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입력.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문제에 나와 있는 직위를 가셔서 그 다음 조건에다가 과장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구한 값을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라운드 입력하시고요.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자릿수 두 번째 라인에다가 자릿수를 지정하는데 문제에서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면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표 3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서는 출석부 영역에 동그라미로 출석을 체크했다. 동그라미 개수가 1개이면 25%, 2개면 50%, 3개면 75%, 4개면 100%로 출석률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개수부터 셀까요? 등호 갖다 놓으시고요. count A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범위를 성명별로 1주, 2주, 3주, 4주에 대한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동그라미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추주 함수를 통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추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1의 값이 표시가 되었다면 25% 그냥 입력하시면 0.25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문제 25%라고 되어 있으니까 센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문자 처리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50% 그 다음에 3이면 75% 큰 따옴표 묶어서 75% 4일 경우는 큰 따옴표 묶어서 100%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프 마라톤 기록이
다른 3명을 입상을, 그 애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비교하기 위해 K1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스몰 함수를 이용하셔서 스몰 함수 삽입에 가셔서 array 기록에 가셔서 근데 기록은 세 번째 작은 값은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값을 비교하실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세 번째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럼 모든 데이터의 1시간 15분의 데이터를 비교할 거고요 1시간 15분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는 입상 그 외는 공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K16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기준을 앞에다 두셔도 되고 뒤쪽에 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앞에다 주겠다 하면 스몰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J16셀 같은 행의 첫 번째 데이터가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입상이라고 입력해 놓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스몰 함수를 통해서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했고요. 그 값이 J16셀은 그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럼 입상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 해당한 데이터 빠른 3명만 입상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예제를 다섯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이 표시되도록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냥 count라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C3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unt라고 입력합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가로 닫고 구한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입력할 텍스트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섯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표 6에 가셔서 1일차부터 3일차까지 기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의 총 출석 횟수를 구하여 표시하시오. 결석한 데이터에는 X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X자가 표시되지 않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countBlank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countBlank 안에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36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unt, count, blank 범위는 I28부터 K34까지 가로 닫고 구한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회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래서 표 1부터 표 6 영역까지 통계 함수를 살펴보셨고요. 실습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함수 살펴보셨습니다.